유자야, 잘 잤니? 유자야, 유자야, 들려? 어디가? 이거 밥이랑 뭐 부족하면 그릇 가지고 오면 더 좋아. 아까 컵면 없어서 너무 슬프다. 그니까. 중국에 제일 맛있었는데 여기서. 이거 방식장 갈아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회전 회오리야. 그 반쪽 갈라먹는 건 여기 있었어. 이거는 라인 파이. 기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으로? 네? 어. 나 맨날 그렇게 했는데. 뭐해? 됐다 싶을 정도로. 뭐해? 네 맘대로. 다이소에서 커튼을 사서 이 커튼을 바꿀 겁니다. 이렇게인가? 어머! 나와 나와, 거기 바늘 있어. 나와 나와 나와. 망했습니다. 잘못했어. 정말 오랜만에 브이로그 카메라를 켰는데요. 목소리 보여주지? 어쨌든 오늘은 제가 요즘에 방 꾸미는 거에 정말 제대로 꽂혀가지고 하루 종일 방을 어떻게 꾸밀까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꽤 많이 꾸몄거든요. 이거를 아직 진행 중이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거를 딱 비포 애프터 이렇게 찍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여기는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전구, 그냥 이런 전구예요. 이거 아트박스에서 샀거든요. 여기가 이제 화장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저 화장대가 수납력은 정말 좋지만 일단 다리가 안 들어가서 여기 앉으면 강제로 쪽벌을 해야 돼요.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화장대가 솔직히 너무 커요. 그래서 화장대 이거 이제 빼고 여기에다가는 좀 얘보단 작은 책상을 놓을 생각이고 그래서 어제 이거 트롤리를 샀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 윗줄이랑 이 아랫칸 조금 있던 거를 여기다가 다 옮긴 건데 얘가 이 위에 네 칸은 서랍이고 이 밑에는 그냥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반대로 돌리면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수납력이 진짜 좋은 트롤리예요. 사실 트롤리 하나 더 살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절대 안 변하는 선반. 여기는 진짜 손을 못 대겠어요. 이 커튼은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대실패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얇은지 몰랐고 이렇게 무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만 달았을 때 진짜 끔찍한 거예요. 냅다 이 하얀색 암막 커튼을 사가지고 달고 그 이거를 버리기가 좀 아까워가지고 앞에다가 달아봐야겠다 해서 달았는데 뭐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운 커튼이 됐습니다. 이쪽이 이제 제 책상. 여기를 사실 가장 먼저 제일 열심히 꾸몄어요. 이거는 나중에 유튜브 영상으로 따로 찍어볼 생각입니다. 이제 아마
저 화장대 빼고 테이블 놓고 트롤리 하나 더 사고 하면은 완성될 것 같아요. 모르겠죠. 또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제가 지난번에 앱 헬스클럽에서 바코드 인식이라고 결제나 멤버십 카드 같은 거 찍어달라고 그런데 사실 또 처음에는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은 카드 번호를 추가를 하실 때 앱에서 톱니바퀴 프로치 아이템 사용자 설정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데이터로 거울을 찾아 헤매는지. 그럼 빨리빨리 다 보고 빨리빨리 사가지고 가야 돼가지고 찍을 시간이 없네요. 거울 인터넷으로 봐.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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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고. 왜 이래? 잘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생겨 먹은 거야 지금? 이렇게. 나는 뭐 마실 거? 까르보나라 먹을게 나는. 와 씨, 완전 맛있겠는데? 야야야야, 이거 샌드위치. 맛있겠다. 완성. 뭔가 이 애매한, 야, 이 중구난 막이 애매한 느낌 뭐야? 애매해? 아, 뭐지 이? 애매해? 너무 약간 생계형 인테리어 느낌이랄까? 아니, 근데 이 거울은 예쁘다. 나도 이거 살 거야. 이제 집에 와서 제가 사온 제 트롤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유자. 중간에 배터리가 나와서 다못 찍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3단 다 만들었고 잘 굴러갑니다. 그리고 이거 작업등도 만들 건데 이거는 쉬우니까 이 카메라 배터리가 충전이 다안 돼서 이건 빨리 만들어 올게요. 어제 이걸 다 만들고 너무 피곤해서 사실 영상을 못 찍고 그냥 잤거든요. 지금 밖에 눈이 오길래 저걸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었는데 어제 영상을 끝까지 안 찍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작업등은 사실 제가 간과한 게 있어요. 제 책상은 너무 콩알만하다. 너무 가까워가지고 얘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긴 하지만 이러면 눈이 좀 피로하거든요. 아, 그리고 이거 내구성에 살짝 의심이 들어요. 이렇게 고정이 안 되고 자꾸 푹 빠지는 게 뭔가 기분이 나쁘단 말이죠. 저는 사실 근데 뭐 하고 싶냐면 1인용 소파 넣고 싶어요. 뭐 저기나 놓을 데가 없긴 한데 어쨌든 1인용 소파 너무 넣고 싶어요. 그리고 밖에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우체국에서 택배 보내고 지하철 타려고 내려왔어요. 화성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날이 오다니. 진짜 웬만하면 절대 대중교통으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이 그랬네요. 아, 힘들어. 할게요.
제가 불타는 금요일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팬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그냥 하고 싶었던 말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경기장을 많이 찾아가시고 화성에 오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지방에서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선수들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라란따 클레어스 데이. 우와, 저 사진 찍고 갈래요. 초랑 이 불꽃 색깔이랑 똑같은 거라 그랬어. 아, 그래? 아, 너무 예쁘다. 우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윤진이의 30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오! 나 이대로 찍어주면 안 돼, 사진 하나만? 응. 안 돼! 집을 한다고. 소원은 빌지 않는 윤진씨. 소원 따위 없는 윤진씨. 소원은 필요 없어. 가벼운... 어차피 그거는 다 허상이야. 어떻게 내일 먹자 이거.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일단 지금 축하를 하고 싶었어. 어디를 잘라줄까? 캔 너무 예쁘다. 뭐 알아서 잘. 아니 그래도 좀 아깝잖아. 어디를 갈라도 되겠어. 어차피 갈라면 다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어. 초코 케이크. 오, 맛있는 냄새랑. 저희는 데이를 먹는 거예요. 오와. 오, 맛있다. 야,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다. 예쁘죠? 저거 선캐쳐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너무 예뻐. 이 돌고래가 너무 좋아요. 필리핀에서 사온 돌고래 팔찌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진짜 좋아했었어요. 그 팔찌 생각이 나가지고 카카오 위시리스트에 넣어놨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미니 언니가 사줬어요, 생일 선물로. 진짜 예쁘다. 오, 이렇게 빛이 짜라라락 하는 게 너무 예쁘다. 딸기는 처음 봐요. 약간 입안에서 섞어 먹어야하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파우치? 뭐야, 이거 쓴 거 아니야? 잠깐만. 미완성이야. 나한테 물어보고 하려고. 딸기가 맛있을지 모르겠다. 먹고 있는 거 찍어줄까? 아니요. 아, 미안. 단호하네.